야, 너 왜 그랬지, 방금? 나 여기 아래 웨이브가 오는 거를 막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아,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리고 또 내가 뭐가 어렵냐면은,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인방 감성 있잖아요. 인방 감성으로 이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푸리님 내방에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첫 판의 원투클이었기 때문이야. 놀이터는 오늘 영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겁나게 열심히 이제 막 풀었어. 이 게임에 대한 설명부터 모든 걸 다 풀었어. 근데 40일에 터져. 그럼 0일이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도 문제야. 아, 이게 그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듣는다는 게 참 그게 좀 곤욕스러운 거거든. 그래가지고 한 방에 깨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또 그것도 있습니다. 난 그게 제일 좀 부담스럽긴 해.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 토크를 게임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설명해 준다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워.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한 방에 설명을 해준 거를 그렇다고 컷으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조빙석이.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가서도 어떻게든 원투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빌드는 점점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원포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야죠. 처음에 기술 말뚝 함정하고 레인저인데 레인저 받읍시다. 당연히 레인저가 짱이죠. 터지면 설명 파트만 따로 편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설명 파트만 따로 편집을 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설명을 2시간 내내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맵을 클리어 할 때까지 설명을 하니까 문제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가? 난 설명이 안 멈추잖아. 클리어하는 그 순간까지 설명이야.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키보드도 일단 챙겨가려고 해요. 제 거 키보드 혹시나 탱키레스일까봐. 탱키레스 아니신 것 같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거긴 유튜브 분량 10분 컷인 목표라서 그러긴 하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0분 컷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 하여튼 그래요. 길에요. 목표는 즐기고 오는 것이다. 즐기고 오는 것. 어차피 즐겨야지. 아, 부담 가지지 말자. 자, 집 지으면서 시작해봅시다. 일단 스타트 라인을 먼저 서놓고 시작합시다. 자, 레인저가 많으니까 확실히 초반에 라인 미는 게 좀 여유가 있고 위에도 정리를 하고. 아늠님 신규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자, 앞쪽에 있는 좀비 친구들 잡으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정리하고, 아래 정리하고, 위에 정리하고, 옆에 정리하고, 위에 정리하고, 오른쪽 위에 정리하면서 솔저 다시 우측 밀면서 목재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여기서 육을 먹어준다. 팔을 먹어줘야겠죠. 고인물 초빙석 보고 샀는데 어렵다고요.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고인물 초빙석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아비를 샀을 줄 몰랐어. 나 진짜로 이렇게 많이 샀을 줄 몰랐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 줄은 몰랐어. 대아비를 한 달 짜발씩 샀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을까? 너무 열심히 홍보를 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 난 큰 죄를 지었어. 아마 내가 그 대합일 거기서 광고해가지고 적어도 한 50장은 팔리지 않았을까?
어, 몇 정도는 생각해. 한 50장 정도는 내가 팔지 않았을까. 더 팔았으려나? 50장 정도 예상합니다. 50장. This better be good. 집 터는 넓은데 자원 좀 멀리 있네요. 아니까 50장 못 팔았을까? 팔았을 것 같아요. 50장은. 약간 의아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여기 뭐 누만시아니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 자, 솔저 열일하자. 동쪽에 있는 공간을 솔저가 일단 확보를 하면서 레이저가 많으니까 레이저들로 공간을 밀착하면서 집터를 이쁘게 먹으면서 좀 넓게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면서 솔직히 그 고인물 총기석 가서 이 정도 맵만 나와도 이 정도 맵만 나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긴 해. 72만 불면은 최소 100장 팔았다고요. 야, 근데 난 진짜 와, 왜 이렇게 많이 봤지?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그 재밌는 내가 보기엔 재미있긴 하거든. 내가 보기엔 재밌는데 난 내가 잘 모르겠어. 아, 뭐 잘 많이 보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이 봤지? 계속 알고리즘을 타서 그런가? 야, 근데 3시간 40분짜리잖아. 3시간 20분인가? 3시간 20분짜리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탈 수가 있는 건가? 프리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취향에 대합이 있다고? 브롱고인가? 브롱고인가? 잘 모르겠어. 느긋하게 딴짓하면서 볼만한 영상이긴 한데 좀 모르겠어요. 나 진짜 풍차술 자리가 몇 개구나. 한 번에 못 보니까 여러 번 나눠서 봤다 그런 건가? 여러 번 나눠서 봐서 그런가? What do you want now? 여러 번 나눠서 봐서 그런 것 같다? 그런가? 그게 맞는 것 같다. 좀비 게임, 공포 게임.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좀비 게임이나 공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리님 채널이 많긴 한데 그게 그 영상을 많이 봐야 될 이유가 되진 않아. 그걸 많이 봐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 게 사실 대하빌은 좀비 게임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 이 게임을 좀비 게임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지? 좀 부끄러워. 이게 좀비 게임이냐? RTS잖아. 이게 무슨 좀비 게임이냐 이게? 어디 가서 대합이 좀비 게임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그렇고. 난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의아한 이유는 그 이유였어. 왜냐면 프리님 채널에서 내가 아무리 그 영상들을 많이 돌려봤거든. 영상을 많이 돌려봤는데도 RTS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장르인데 많이 봤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컸어. 고라니로 바꿔도 재밌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컸어. 사실 조회수가 70만이잖아요? 70만이면은 프리님 내 채널에 있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야, 이제. 이미 범주는 그냥 프리님도 아예 신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영상이 돼버린 거야, 그 정도면. 왜냐면은 그 영상이 너무 그 한 번에 조회수가 올라가 주기가 짧아요. 엄청 빨리 올라가가지고 영상이 뜬 케이스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의아해. 내가 제일 신기해 사실. 알고리즘 효과가 제일 컸나봐.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냥 운이 좋아서 알고리즘을 탄 게 맞아. 순수하게 알고리즘을 탄 것 같아. 그쵸, 옛날부터 RTS 장르를 좋아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프리님 채널이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그런 것도 있고. 아, 존보이드. 아, 그런 건가? 존보이드 때문에 또 큰 건가? 존보이드도 그럴 수 있겠다. 존보이드 최근에 존보이드 영상이 맞아 많긴 했어. 존보이드도 한몫해줄 수도 있겠다. 존보이드 좀 신빙성 있어.
불을 쏴. What? 어, 아닌데 근데 존보이드가 좀 유행하기 전이었는데 나는 존보이드 유행하기 전에 했던 거야 그거. 영상도 존보이드 유행 전에 올라오고 나서 아니구나 올라오고 나서 존보이드가 같이 유행한 아닌데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알고 알다가 모르 세상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알다가 야 알고리즘을 알았으면은 나만 알겠니 사람 풀었다고 잘했다 조금 더 풀어라 좀 더 풀어봐라 조금만 더 노력해봐 형 형 조금만 더 떡상하자 조금만 더 떡상하면 가능할 것 같아 그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씩 오르냐고요 아니야 만씩 안 올라 아 여기 집이네 오케이. 아 근데 저는 진짜 그건 있었어요. 와 레인저 다섯 마리 또 준다고? 레인저 다섯 마리 더 준다고? 묻혀버렸는데 이거 레인저로 밀라는 거네. 레인저로 밀겠습니다. 이거는 레인저로 라인을 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레인저 플레이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레인저 플레이를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되면 이번에 가서 레전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코스프레를 준비하자고요 여신아 잡수세요 여신아 잡수세요 저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다. 욕. 욕 먹어라 이 자식. 야, 사업 확장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프리님, 프린 형이래. 프리님네 방송 가면 어떻게 보면 금유환향이 될 수 있긴 한데, 그 프리님네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만간 갑니다. 이미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얘기가 다 끝났고 아마 가는 건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여기 막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안 막혀. 그래 막혀 있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안 막혔어. 그 프린네는 그걸로 가야지. 그 준비하기로 한 거는 데스트로이드 파리스를 준비할 겁니다. 대파가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가져온 맵이니까는 막혀있네. 헐 막혀있네. 아니 홀리 이러면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다른데. 오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거 일단 좀 지금 맵이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져서 좀 놀랄 수준이야. 야 이거 이런 맵이 나와도 되나 이게? 심지어 여기도 막혀있는 거 아니야? 와?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맵 왜 이래 이거? 심지어 여기에 돌연병이도 없어. 뭐야 이상한데? 내가 봐도 이상한데 이게 뭐? 이런 맵은 난 더 불안해. 불안해. 항상 불안해 이런 맵. 이런 맵은 항상 부조리로 날렸거든. 안 날려먹은 적이 없어. 난 항상 날려먹었어. 예, 항상 날려먹었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날려먹었어. 발리스타를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함정 말고. 이런 맵은 함정이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발리스타.
왜 이런 좋은 맵들 두고 발리스타를 평소에 잘만 가다가 함정 보여주겠다고 또 함정 올라갔어? 멍청하게. 지금 함정 보여줄 때가 아닌 거야. 석재를 1밖에 안 되네. 자, 552. 함정으로 막을 거면 라인 보고. 자, 레인저로 계속 앞쪽으로 좀 정리합시다. 라인을 높게 먹읍시다. 초반 라인이 아주 높게 먹어지겠네요. 우측에 돌연변이도 없어가지고. 자, 9자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12를. 왼쪽 라인 발리스타 544. 그러니까 레인저를 근데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정리가 된 거죠. 레인저 안 먹었으면 여기 이렇게까지 안 나갔어. 잘 안 되는데. 목재는 상당히 부족하네. 11차 서쪽에서. 서쪽에서. 자, 레인저로 좀만 더 나가봅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여기 정도까지는 나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 레인저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함정 라인 됐고. 대충 막아놓은 상태에서 레인저 이쪽 라인은 좀 무리하지 말고. 는 서쪽인데 여기겠네요. 이쪽이겠네. 좋아요. 오케이. 자, 죽지 않게 뒤로 빼주면서 죽지 않게 뒤로 빼주면서 한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우측 적당히 마무리 짓고 뺀 다음에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눌러주세요. 레인저 뒤로 빼면서 라인 잘 봐줘야 되고 안 죽게 잘 빼줘야 됩니다. 레인저 이런 상황에서 레인저 죽으면 상당히 뼈아픕니다. 정리하고 나서요. 자, 대충 여기 동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 그러고 나면은 레인저 한 마리 좀 12시 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나무 집을 올리고 농장도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라인이 딱 여기로 오겠네. 아래로 올 줄 알았는데 또 위로 꺾였네. 자, 함정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 지어서 방어선 짜둔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먹고 그럼 끝날 것 같은데. 무난하게 끝날 것 같은데. 좋아요. 첫 번째 웨이브 끝났고 여기 옆으로 빠지는 친구 이런 거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빨리 먹어줘야 되는 게 지금 석재. 석재선 빨리 먹어주고 솔저. 솔저를 자, 레인저 여기 아래쪽 조금만 밀어줍시다. 레인저 근데 철 어딨냐? 철 어딨지? 다 좋은데 철 어딨지? 알겠는데 철 어딨지? 철. 저기요? 철? 철? 철 어딨냐? 석유는 뭐 까짓 거 없어도 깨는데 철 어딨냐? 이거 무슨 맵이야 이거? 내 거 철하고 석유하고 다 어디 갔어 이거? 야 돌려줘! 아 돌려줘요! 아 돌려줘요 내 거 석유하고 철! 어디 갔어? 아 뭐예요 돌려줘요 내 거. 아니 뭐야 이거 맵이 이상해. 좀비 집앞에 철 1. 와 저걸 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옥을 맛볼 것 같은데? 저건 지옥이야. 저거는 먹으면 안 돼요. 펼쳐진 미래가 지옥이야 저기. 545. 발리스타 올라가는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집터를 여기다가 이 집터를 하나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시장 라인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다 이집트를 빨리 올라가죠. 있는 식량 빨리 쓰고 이집트 올리고 인컴 쫙 당겨둔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리스타 좀 짓고 해야겠다. 발리스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좋아요. 자, 식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집터부터 빨리 올라가요. 농장이 라인이 아닌 곳부터 여기 있는 레인저도 100장 찍을 수 있게 좀 빨리 정리해주고. 아, 아니 스나이퍼 뽑아가지고 빨리 정리하거나 할 건데 일단은 인컴을 먼저 먹어놓는 게 이득이니까 무조건. 이런 땅은 거의 공짜 땅이라서 내가 굳이 여기를 안 먹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빨리. 자, 100개랑 찍었고 이 아래쪽 남쪽에 발리스타는 빨리 올라가긴 해야겠다. 자, 665. 아래쪽 조금 밀려 들어오고 테슬라 올라가고 나면은 여기에 뭐 이 정도까지 와서 여기 올리고 나서 풍차 하나 그리고 집터를 여기에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여기 농장 라인 여기 사이에 농장이 들어간다 치면은 농지가 좀 될 거고 여기 사이는 아무것도 없네. 뭐 짓기 애매할 때는 집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좀 빨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 자, 위험 요소에 있는 라인 빨리 올려줄게요. 여기 동쪽하고는 됐고 여기 북쪽 여기는 올려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쪽 집 앞에 발리스타 적어도 최소 4발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하면서 느끼지만 집 앞에 있는 발리는 많이 지어서 항상 많이 지어서 손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52, 50, 42, 50, 42에 여기 32. 32는 근데 못 짓잖아. 34. 차라리 여기에 창고가 하나 들어가는 게 낫겠네. 이걸 부시고 이 풍차를 부시고 그러면 저 풍차가 부서지면은 다른 라인으로 돌려야 되고 여기 창고 하나 들어가고 그게 맞지? 자, 창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로 풍차가 들어가지는 자리가 목재가 있어서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발전소 하나 들어간 자리를 쓰면 될 것 같고 풍차 자리 이쪽 라인에다가 마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아래 하나 올리고 그럼 762. 이제 발리스타 하나씩 지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 발리스타 짓기 전에 대충 앞에만 약풀링 발리스타 활용해가지고 여기 아래로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놓읍시다. 어쨌든 간에 미리미리 좀 아래를 빼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그리고 나서 서쪽 라인에 여기 테슬라이트 하나 지어놓고 여기 아래쪽으로 세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놓고 발리스타 여기 빨리 올려야 된다. 급해. 이 정도면 이제 급한 게 맞지. 좋아요. 레인저 잘 싸우고 있고 풍차가 하나 더 올라가줘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696 한번 올리고 이번에 돈 들어온 발리스타 올리고 여기 아래 적당히 잘 빠지고 있고 발리스타가 양쪽을 커버해 줄 수 있게 이 정도에서 하나 올려주고 이쪽으로 세는 거는 나중에 지을 수 있으니까 벽 정도만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자, 이러면은 일단 초기는 잘 막히고 있고 이제 위에 발리스타 지어야겠죠. 이 아래 조금 뭐 이 정도면 대충분하다. 적당한 소음으로 오는 하나둘 하나둘 접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자, 이제 시장 같은 거 올라가도 되는데 식량이 많아가지고 시장도 굳이 안 급하죠. 와, 기가 막힌다. 야, 이런 맵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 목재를 좀 더 캐면 좋긴 하겠는데 목재 더 캘 만한 데가 여기 정도 되겠네요. 뒤로 13. 자, 요런 느낌이고 레인저하고 솔저 라인 보면서 왼쪽 아래도 좀 보고 여기 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3시장이 자원저장량하고 기술철조망인데 자원저장량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문제 자원저장량은 거의 해결 끝났고 하피 한 마리 뛰는 거 뒤로 살짝 뺐다가 컨트롤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살짝만 약풀링해서 미리 빼놓고 위에 우측 위에 봐주고 아, 솔저 좀만 뒤로 빼고 앞에 레인저 위험한 거 살짝 뒤로 빼면서 하고 여기 앞에 정리 솔저 다시 있는 거 뒤로 좀 빼줘서 자 솔저 라인 위험한 거 레인저 한 마리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배트랑 찍었고 여기 위에 정리 거의 다 끝나고 여기는 나중에 발리스타 하나 올리긴 올려야겠다. 따라바
산발리까지는 좀 무리야. 집터 쪽을 아하 집터 쪽을 무리할 필요는 없지. 무리는 하지 말자. 발리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식량 그 다음 요 아래 또 약풀링 강풀링 하지 말고 약풀링. 어쨌든 여기 아래는 최대한 잡아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다 나중에 집으로 뛰어오는 애들이야 결국. 자 여기 앞에 발리 라인에서 언 적당히 레인저로 살짝 돌리듯이 돌려서 자 앞에 정리 남쪽 라인 미리 빼고 자 집 더 올라가고 인컴 797에 이제 석재 공방 같은 거 좀 올라갈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발리에서 타 이쪽 라인에 좀 더 지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좋아요. 토요일에도 출근하시나 보네. 아 근데 남 얘기가 아니잖아. 나도 토요일에 출근하잖아. 아휴 이러면서 고생하시네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토요일에 출근하네. 나는 토요일이 아니라 추석 때도 출근하지. 아 빨리 해결이 끝나야 될 텐데 우리도. 계속 이 지경이. 자 계속 나머지 또 올라가고요. 너무 좋다 지금. 발리스타가 빨리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 라인들도 발리스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소웨이브가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각 방향에다가 발리스타를 붙여줍니다. 여기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기는 보러 못 가겠어. 도련변이 뛸까봐. 도련변이가 기분 나쁘면 뛸 수 있는 라인이어서 못 가겠어요. 여기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어. 어, 잠깐만. 여기 위에 확인. 확인. 이거 레인저로 살살 잡자. 잡아도 되겠다. 앞에 관리 여기다가 지어놓고 집 올리고 시장 은행 석종공방. 석종공방 어디 올라갈까? 여기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자. 어 이 위에로 짓겠습니다. 석종공방 이 공간이 노는 공간이네요. 소해 보고 자 여기 발리 라인 올라갈 거 라인 확실하게 좀 잡고 12시 쪽에 레이저를 좀 정리하고 동쪽에서 혹시나 가지고 동쪽 발리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투발리 올려주고 나서 생각 풍차 들어갈 자리가 따따라라라따 자 풍차 두 개 정도. 네, 맵에 없는 자원 빼면 다 했네요. 철 쪽이 12개 쪽에 있고 없는 자원 빼고 다 했는데 없는 자원이 너무 많다. 감정을 좀 활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석재 공방 올라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 풍차 하나 더 그 다음에 풍차 하나 더 올라가는 라인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창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되겠다. 풍차 하나 더 나중에 심시티 팁도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여기 약간 여기 위로 올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자 레인저로 여기 앞에 간단 풀링 좀 하듯이 땡기듯이 좀 벽에 붙는 애들 퇴사시킵시다. 두 번째 웨이브는 조금 양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발리스타 활용을 좀 해야죠. 자, 뒤로 들어가듯이 하면서 뒤로 빼듯이 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우측 위로 살짝 빼듯이 해서 벽에 붙어서 죽는 애들 잡는 동안에 레인저로 다시 아래쪽으로 끌듯이 우측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그러면 벽에 붙는 애들 몇 마리 있지만 커팅하고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에 살짝 뒤로 돌리듯이 다시 돌려가지고 하피 한 마리 앞으로 빼주고 하피 한 마리 빼가지고 저기 앞에 잡는 동안에 레인저로 돌려가지고 뒤에 또 붙는 애들 정리해주고 그런 동안 여기 한 바퀴 돌리고 여기 정리하고 왼쪽에 도련변이 아직 안 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기 소음 듣고 뛰기까지 시작하니까 앞에 정리하고 아래쪽에 있는 수리 마저 돌려주면서 살짝 또 위로 당겨가지고 빼주는 동안에 앞에 있는 워커 일부들 따라가고 그러는 동안에 여기 마저 올리고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다음에 이쪽에다 랠리 찍어놓고 그 사이 여기에 석재공방 하나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대충 여기 정리 끝나니까 레인저 한 마리 주워도 되겠죠. 앞에다가 바위에다가 벽 하나만 지어주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시장 좀 올라가야 되니까 시장 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있을 거 예상했으니까 여기다가 발리스타 지어놓은 거고요.
대충 된 것 같고 여기 5발리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네. 앞에 테슬라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 함정하고 여기는 금강하고 철, 철을 먹어야 되는데. 아하, 영등포 만두킬러님 어서 오세요. 빠빠빠빠빠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석재 공방 올라가고 여기 창고 들어가면 되는데 창고가 자리가 미묘하다. 안 들어가지는 것 같다. 이 풍차 하나 때문에 이 풍차를 부셔가지고 여기 창고를 들어가고 풍차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네. 자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가 창고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창고를 짓는 이유는 이 석재 때문에 짓는 겁니다. 석재가 여기에 지금 3자리가 있으니까 4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더 모으는 걸로 하고 나무집 좀 올리고 자 그 다음에 12시 쪽에서 조금 몰려오는 소웨이브 있는 거 살짝 돌려가지고 발리스타 쪽으로 끌고 오고 여기 소웨이브 뛰는데 저기 아까 돌연변이 살짝 움찍한 것 같은데 아 옆에 보는 사람이 죽었구나 있죠. 미안 여기는 부셔버리고요. 나중에 실수로라도 수리되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부셔버리고 동쪽을 조금 여기 앞풀링 좀 해놓을게요. 아까 소음 때문에 많이 빵지긴 했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로 먼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은행도 좋긴 한데 아닌가? 발전소? 발전소를 올라갈까? 은행을 먼저 올라갈까? 합쳐질 자리가 좀 더 있긴 한데 은행 먼저 올라가가지고 다른 거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은행으로 합시다. 일단 874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12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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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시 맵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돌연변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 내에서 아 뚫려 있습니다. 아까 혹시 6시도 막혀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살짝 보러 갔는데 뚫려 있네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앞쪽만 살짝 당겨 온다라는 느낌으로 풀링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감시 타워를 좀 지어가지고 이제 맵을 좀 봅시다. 맵을 좀 봐두는 건 언제나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맵을 봐두고 인컴 850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다 빼요. 병력을 다 빼는 이유가 뭐냐 병력들로 밀 수 있는 데가 내가 봤을 땐 지금 동쪽을 조금 더 밀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동쪽을 조금 더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병력들로 동쪽을 조금만 더 밀어봅시다. 레인저하고 솔저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라도 밀겠습니다. 어차피 돌연변이 높겠다. 밀어봅시다. 혈 때문에 12시도 먹어야 되는데 12시는 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소음 빼면서 잡다가 위험해지면 뒤에 있는 발리스타로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솔저로 몸빠 솔저로 다시 또 이쪽으로 빼고 레이저 뒤로 빼고 살짝 뒤로 한번 쫙 빼듯이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발리스타하고 같이 한번 싸우고 솔저 살짝 뒤로 빼고 여기 앞에 있는 테슬라 썩었고 좋아요. 자 배럭 지을 준비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배럭 어디다 짓냐 여기 발전소 주려고 할 것 같은데 발전소 은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이 여기 꼬시고 들어갑시다. 어차피 지금 일손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측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좀 유닛으로 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유닛으로 밉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정리해놔도 여기 앞에 금강 라인에 여기 발리스타 짓고 나서 여기는 농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농장 먹으려고 지금 좀 살짝 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잖아. 좋아요. 다음 이거 관리 하나 하셔도 될 것 같고 창고는 안 되고 농장이 40이면은 44에 목재 하나 먹어주지 않나? 목재 7, 6 6? 6? 44 나무집 마저 올리고 은행 올라가면 1000 배럭 자 배럭 좋고 레인저 올라가는 라인 좋고 대충 이 라인에서 적당히 하피 라인에서 멈추고 여기서 스탑 라 소음 크니까 뒤로 좀 빼면서 솔도 살짝 뒤로 레인저 다시 또 뒤로 뒤로 앞에 밤 계속 오니까 밀려오니까 뒤로 빼면서 앞에 베놈 뒤로 살짝 빼주고 뒤에로 더 빼가지고 앞에 있는 발리스타 라인 정도까지 올리고 레인저 한두 마리 죽는 거 어쩔 수 없고 뒤로 좀만 빼고
앞에 있는 배놈 정리. 자, 레인지 죽었고. 자, 레인지 3마리 정도 남았고, 이제. 자, 대충 이 정도 뺐으면은 이제 이쪽은 손 많이 뺐고. 원래 안 죽어야 되긴 한데. 썩는 것도 없고. 자, 넓게 핍니다. 발리스타 실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발리스타 들어갑니다. 왼쪽은 괜찮니? 괜찮는 건지를 모르겠다. 발전소 하나 들어갑시다. 발전소.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올리고. 철이 지금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철이라도 먹어야 되나, 이거? 1? 1? 1? 1? Sorry, sir. I was cleaning my weapon. Gotcha. Tell me. Yes. Great. 1이라도 캐긴 캐야 되는데, 저 일을 캐려면, 저 일을 캐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Sniper is ready.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3발리는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야 여기 앞에 역풀링 돌리면서 하고, 스나이퍼는 올린다 친 다음에 1 먹을 수도 있다. 저 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앞에 있는 금강까지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식량 하나 12짜리 더 들어가고, 이컴 1000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집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12시 여기 있는 철 먹어야 되고, 스나이퍼 이제 뽑을 준비합시다. 25일 정도면은 뽑을 때 됐죠. 금강 70짜리 먹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 옷 이쪽 뒤로 살짝 아웃. 그리고 나서 앞쪽 약풀링, 강풀링 말고 약풀링 이 앞에 미리 정리해놓는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상하게 꼬인다. 좋아요. 좋고, 스나이퍼 한 번 더 뽑고, 레이지 조심하고, 여기 있는 거 돌집 좀 올리고, 돌집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앞에 지금 왕창왕창 몰려오는데, 3발리니까 금방 정리하니까요. 앞에 또 풀링하듯이 땡겨올게요. 아, 이 정도는 금방 해야지. 아, 자, 끌고 오고. 그러면 대충 동쪽 정리는 끝났고, 스나가 두 마리, 철이 1. 우양. 스나 빼고 일단 나머지만 위에로 올라가. 위에는 철 안 먹으면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아. 지금도 말라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야, 12시 쪽에 있는 거 끌고 오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남쪽에서 돌연병이 뛰면 끝인데? 안 뛰겠지? 에이, 상도덕이 있지 서로. 야, 어떻게 저 남쪽에 발리스타에 좀비도 한 마리 안 뛰는 상황에서 그 집으로 들어오나? 어? 서로 상호간에 예의가 있지. 그런 예의 없는 행동 안 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돌연변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련한 그날의 기억들. 자, 앞쪽에 있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쪽 라인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에너지하고 식량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뭔가가 지금 좀 놀고 있는 상황이네요. 철만 먹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위에 솔저가 잘 정리하고 있고, 자, 레인저만 좀 넓게 펼쳐가지고. 아, 네, 맞아요.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좀. 아, 괜찮은 편이라니. 엄청 괜찮은 겁니다, 지금. 하, 이번 남쪽 웨이브가 바꿔지겠구나. 이건 남쪽 웨이브가 관건이겠어. 자, 12시 쪽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홀더라인 잡아놓고, 그 다음에 레인저 한 마리 아래로 뛰고, 왼쪽은 그럭저럭 어떻게든 되고 있는데, 남쪽이면 여기 정방이거든요. 이번 웨이브는 양이 조금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함정 많이 깔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가 막혀있는 건 아니겠죠? 왜 이렇게 좀비가 없지, 위에가? 이렇게까지 좀비가 없을 리가 없는데?
레이저만으로 정리가 될 양이 아닐 텐데. 되네? 위에 있는 철 먹어도 되는 게? 나 저 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까? 저 저것만 먹으면 좀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았어요. 자, 여기 아래부터 좀 하겠습니다. 소음 여기 아예 안 나야 됩니다. 이번에 소음 나면 좀 복잡할 상황이라 소음이 아예 안 나게 좀 조심하겠습니다. 유양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여기 끝쪽으로 먼저 끌듯이 해서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이가 갈라진 사이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뭉쳐가지고 왼쪽으로 빠져주면은 벽에 한 마리도 안 붙고 함정으로 그냥 끝나겠죠. 남쪽이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뛰면은 아예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상한 꼴을 당할 거를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12시 쪽을 좀 더 나가주면 좋겠는데 이게 레인저로 여기까지 나가줄 줄은 몰랐는데 나가지네. 자, 레인저로 계속 밀고 나가보고 관리서타가 여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내 자리, 내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자리 있잖아. 이 자리만 지어지면은 최고의 자리인데 지어질 것 같은데 이대로. 지워지겠는데 이제. 자, 레인저 그만 나가고 앞에서 대충 잡고 여기도 레인저 좀만 더 나가고 위에 있는 애들까지 정리하고 나서 여기도 관리라인 짓고 뒷라인 짓고 뭐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돌집 몇 개만 좀 더 올라가고 돌 11. 자, 여기 위에 조금 위험하지만 이 정도는 레인저가 커버해줄 수 있는 정도의 라인이고 레인저 하나 죽어도 되고요. 솔저만 안 쓰면 될 것 같고 레인저 왼쪽으로 빼주면서 여기는 발리스 다 올리고 그 다음 이제 슬슬 농장이 떨어져 가니까 살살 농장 들어가고 빨리 필요 없으니까 빨리 부셔버리고 여기에 농장 더 들어가고 여기 있는 풍차 부셔버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전소 같은 거 들어와. 그럼 그렇지, 이 위에가 뭐가 이상할 것 같긴 하더라. 여기는 힘들어도 여기는 뭐가 많아야지. 그치, 이게 맞지. 철을 일단 3,2를 캐고 그래야 스나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쪽을 발리를 더 지을 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뒷발리를 지어놓고 움직이겠습니다. 여기 목 제 뒤에 있는 발리 90이고 그리고 나서 농장이 56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44에 여기 있는 44까지 먹고 사이에 풍차 더 들어간다고 치는 자리에 풍차 좀 한두 개 더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석재 들어온 거 발전소 하나 지어주고 풍차 하나 들어가면 딱 좋아. 풍차래 배럭 하나 더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고 여기하고 석재 좀만 사서 배럭 하나 더 올리고 3배럭에서 이제 쌓아먹겠습니다. 스나만 모으고 나서 아래쪽 돌연변이부터 당겨 잡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12시 쪽은 조금만 천천히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앞발리가 좀 많이 위험해 보이고요. 여기 앞에는 소음 나면 개피곤할 것 같으니까 함정 플레이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하면서 좀 느낀 건데 함정 플레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먼저 빼놓을게요 한번. 여기 앞에만 이렇게 빼놔도 까짓 거 이제 발리 짓고 나서 나가도 크게 문제 없지. 자, 함정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주 좋고 훌륭하고 아 너무 좋고 석재 13 13 석재 더 캘만한 게 여기 끝에 수나가 있으면 뭐 집은 뭐 금방 하지. 아 나 이제 여기 발리 올라가도 돼? 나 발리 올라가도 돼? 발리 올라가도 돼? 감사혓 감사혓 발리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올라가요. 해줄래 여기다 하나. 됐다. 됐다.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스나만 빨리 모아가지고 준비하면 된다. 저 아래 있는 저 망할 놈의 자식들을 잡을 정리를 준비를 하면 된다. 좋아요. 이 공간에 왜 집을 열심히 짓냐? 전 지금 부족합니다. 인컴이 더 올라가야 돼요. 식량이 많은 거 대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여기 있는 거 돌집 올리고 스나이퍼 10마리 병력들
아래로 와. 여기 근데 돌연변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뛸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야 밑도 끝도 없이 뛸 것 같은데. 진짜 뒤도 안 보고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2 조금도 당분간은 뭐 큰 문제 없을까? 6마리가 동시에 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의외로 막 갑자기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1600 정도 되고, 잉커. 일단. 스나이퍼 is ready. 일단. 혹신하는 상황을 대비를 합시다. 혹신하는 상황을 대비를 합시다. 스나이퍼 잡고. 자, 레인저 이쪽으로 와보시고. 레인저는 어디 용도로 쓴다? 다 정해져 있죠? 레인저의 역할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레인저는. 준비됐나? 돌멩이 한 마리 내릴 수 있겠어? 믿어야 되는데. 스나이퍼. 그 다음에 나무지퍼. 식량 없고. 자, 식량 더 먹어주고. 식량 먹을 때 아직 많습니다. 1600 스나이퍼를 타워에다 좀 많이 넣을게요. 타워에 넣고 안 넣고 차이로 이 사거리 때문에 돌연변이가 금방 녹냐 먹느냐 같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왼쪽 위는 뭐 좀 달려. 자, 돌연변이야, 내가 직접 널 모시러 간다. 원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야 뭐야? 도망 거 아니야? 아니, 모시러 가는 중인데 그 좀 치사하네. 게임 치사하게 하네. 모시러 가는 중이었는데. 하지만 사시장이 나올게. 사지포의 타이탄 급여. 사지포 받읍시다. 자, 사지포 받고. 야, 이 정도 스나이퍼면 이거 이제 돌연변이 다 땡겨서 잡아준다. 야, 돌변 형 빨리 오세요. 이제 그냥 지금부터 날아가자. 와 형 빨리 오세요. 여기 아래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 에이, 이제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절대 안 오겠지. 이거 돌변 형 이제 안 뛴다. 이제 안 뛰어. 저 형 지금 뛸 기분 아니야 이제. 봐봐, 스나이퍼가 이렇게 총을 쏘는데도 이제 안 뛰어. 지가 질 것 같으면 안 뛰는 친구거든. 약간 좀 그 좀 친구 좀 그래요. 좀 골라 먹어 많이. 좀 그 입맛이 까다로워. 입맛이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직접 모시러 가야 돼 내가. 직접 모시러 저기 끝까지 가야 돼. 여기 아래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는 멋이고. 네. 뭐가 이상한 건데요, 공간이? 야, 공간이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거? 뭐야 이상한데? 웹이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죄다 막혔어. 안 막힌 데가 없네. 자, 그러면 스나이퍼 플레이를 좀 해줘야겠지? 뭐 뛸지 안 뛸지 모르겠는데. 통? 통? 뛰어라. 나 속낸다. 뛰어라. 나 이렇게 벽 부신다. 스나 12마리가 쏘는데. 아, 그런 거 상관없이 뜁니다. 그냥 지가 뛰고 싶으면 뛰어요. 야, 이렇게까지인데 안 뛴다고? 일반 좀비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안 뛴다고? 안 뛴다고? 안 뛴다고? 진짜로? 진짜 안 뛰어요? 진짜 안 뛰네. 이상한 친구네.
아니면은 쓰나 좀 더 모아서 그냥 진출해야지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좀 더 모아서 진출하는 수가. 아니면 집 앞에 소음 내든지. 집 앞에 소음 내든지 서쪽에서. 아, 나 근데 예상이 된다 미래가. 예상인데 여기서 소음 나가지고 돌연변이 온갖 방향에서 다 뛰는 미래가 지금 예상이 된다. 전 방향에서 뛰어오는 좀비를 보면서 또 한숨을 쉬고 있는 내가 미래에 있었다. 느껴진다 나의 미래가. 일로 오겠죠? 그래 해보자 이 자식들아. 사지포 올린다. 사지포 앞에서도 니들이 과연 안 뛸 수 있을까? 사지포를 내가 올렸는데 안 뛴다고? 야 말도 안 되지. 돌연변이가 사지포를 참는다고? 사지포 소리에는 참아본 적이 없어 돌연변이가. 저 친구 되게 사지포한테 좀 진심인 편이야. 사지포에 좀 진심인 편이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는. 아 진짜 사지포 소리는 무조건 뛰고에 돼있고 여기 앞에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나기 시작했고 레인저가 3마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나? 여기 한 마리 있구만. 이 친구가 뛰어서 앞에 가서 식량이라도 먹고 오고. 오른편이 안 뛰지? 뛸 때 됐는데 사지포 소리 나기 시작했는데 사지포 소리 절대 못 참는데 진짜 절대 못 참는데 참을 리가 없다. 아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죠. 자 9시 턴티형 뛰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우리 턴티형은 사지포의 진심이라고. 자 그러면 턴티형이 한 마리가 붙기 시작하면서 남쪽에서 이제 뛰어오죠. 남쪽에서 지금 턴티형 한 마리 뛰어옵니다. 저 뛰어오고 있는 거 보이지? 저기 아래 지금 뛰는 거 보이지? 보이지? 그러면 남쪽 턴티형이 일부러 소음을 낼 수 있게 벽을 앞에다 지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리게 해요. 넌 어디가? 야, 뭐야. 그러면 여기 턴티형이 때리면서 소음이 누적이 돼서 아래에 있는 돌연변이가 한 마리 또 뛸 거고 아래에 있는 돌연변이가 한 마리 더 뛰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날 거고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은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 왼쪽에 같이 막아주고 그러고 나면 여기 벽 때리기 시작하면서 또 턴티형이 벽 때리기 시작하면서 소음이 또 나고 그럼 턴티형이 여기서 소음을 많이 내도록 일부러 냅둡니다. 일부러 냅둔 거예요 지금 소음 많이 내라고. 그래야만 아래에서 더 많이 뛰어오니까는 끝이야? 벌써? 이거 아닌데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야 뭐가 이상한데 지금?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미래는 더 짱짱한 미래였는데 이렇게 벌써 끝난다고 이렇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11시 턴티형은 거의 뭐 저정도면은 거의 사우나 열탕에서 지금 거의 무건수행 중이야 저정도면. 왜 안오냐 뭐야 왜 안와. 저정도면 진짜 무건수행 중인데. 12시 하자. 12시 빼고 집 앞쪽은 당분간 좀 소음 좀 빼고 있자. 아 진짜 안오네. 야 이렇게까지 안뛰는 경우 정말 드문데. 대단하고 타나토스는 뽑으면 뭐 당연히 뛰겠죠. 타나토스 소리 듣고 안 뛰는 친구는 거의 없고요. 토스형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리식으로 치면은 토스형은 필살기? 토스형은 필살기지 솔직히. 토스형 소리 듣고 안 뛸 수가 없지. 자 12시에 스나이퍼 넣어주고 12시 돌연변이 땡길 준비할게요. 어차피 소 빼야돼 12시. 그리고 와서 여기를 돌벽을 좀 지어줘야겠지 아무래도. 야 돌연변이야 뛰어라 아 뛸 리가 없지. 야 이걸 어떻게 참냐 돌연변이가. 어? 내가 알고 있는 돌연변이 이런거 안참아. 타나 쏘기가 훨씬 큽니다. 타나가 더 양아치예요. 모르니까 12시 오면 3천 더 깔자.
그리고 나서 얘네 스나를 40마리 가지고는 지금 못 믿는데 12시는 계속 몰려올 거거든요? 아니야 12시는 계속 몰려올 거야. 40일 이후에는 이제 나도 다음 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 탭으로 올라가고 타이탄을 뽑으면서 느긋하게 할까 아니면 타나토스를 뽑으면서 과거적으로 할까의 차이인데 사실 어차피 이 생존 맵을 보여주는 건 타이탄, 뭐 타나토스 다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레인저만 좀 옆으로 빼고 스나이퍼 살짝만 뒤로 뺐다가 12시 쪽 밀착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12시 쪽 특급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뭉쳐가지고 이러고 나서 레인저 한 마리. 자, 돌집도 계속 올라가지고 레인저로 맵 좀 보면서 뜁시다. 왜 12시에서 도대체 안 뛰는 건지 좀 봅시다. 안 뛸 이유가 없는데 이걸 안 뛰네. 진출 안 하고 수비만 해서 또 깰 수 있냐고요? 깰 수는 있는데 지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많이. 아무래도 집 정도는 최소로 밀어야 되고 그리고 돌연변이나 자이언트를 정리를 안 하면요 많이 힘듭니다. 거리가 멀지 않냐고요? 멀긴 한데 일단 앞에 있는 거 한번 당겨서 잡고 그래도 안 뛰면 이제 진출해야지 그냥 땡으로 땡 진출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 근데 뛸 거면 정확히 뛰고 안 뛰고 이걸 봐야 되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대충 확인했다. 12시 쪽은 이 정도면 됐고 가자. 50마리니까 이제 여기로 가자. 자, 진밀러 가겠습니다. 진밀러 갑시다. 고! 돌집 좀 계속 올리고 어허. 그 다음에 시장도 여기 하나 들어가주고 투시자 앞쪽. 네, 금광도 먹고 뭐 다 먹습니다. 여기는 자 신비입니다. 어차피 집 소음을 초반부터 많이 빼가지고 금방 될 거예요. 돌연변이 뛰는 거나 이런 것들만 뭐 레인저 돌려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 50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못 밀 거예요. 여기서 한번 멈출 거야. 그러니까 집 한번 밀고 멈추고 집 한번 밀고 멈추고 이러시면 자 레인저 일로 와서 앞에 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철하고 이런 것들 먹어야 되니까 냠냠 알채 본. 자 수나 한 마리 뒤로 오고 레인저 죽지 않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집. 자 레인저로 앞에서 돌리면서 여기 하고 남쪽 웨이브 오는데 남쪽 웨이브는 공간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는 하이레벨로 바꿔주고 스나이퍼 이쪽에 있는 집을 이쪽으로 오고 레인저 안쪽에 돌리고 다시 또 스나이퍼 누르고 돌집 한번 누르고 서쪽에 집에서 나오는 것들 잡으면서 좀 포인트 모으고 남쪽만 무난히 맞고. 자 조금만 더 열일하자. 조금만 더 금광 먹으면서 앞에 있는 철도 먹어야 되고 일반 좀비들도 있어가지고 배럭을 가져도 되겠지만 일단은 공학기술 본부로 올라가든지 하면 될까. 사주포는 유지비만 많이 나가서 부셔버려. 자 레인저 죽으니까 아래로 빼고 남쪽 웨이브 40일 거 오는데 아래 막힌 막아야 될거 아니야. 스나이퍼 13마리 될까? 위에도 계속 다시 정리. 위에 밀리지 마라. 위에 안 밀리게 레인저로 잘 당겨라. 위에 발리 있으니까. 조금 빡빡한데 한 템포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발리스타도 있고 자 여기 안에서 발리와 같이 마음 돼. 다음 석재 사서 공학기술본부 일단 기름 하나 하나? 하나? 저기요? 하나? 하나야? 아 진짜 끝이야? 아니지? 아, 농담이지? 아, 농담이잖아 그치? 에이
허허. 그래, 좋아요. 알았다. 아, 낫다. 나 아까 철 먹고 있는 데가 어디였지? 여기였지? 발차라도 올라가야겠다, 빨리. 발차 올라가고, 여기 창고 효과 받고 있죠? 아이, 괜찮아, 괜찮아. 기름은 원래 여기 집 밀어서 먹는 거야, 이거. 잘 모르셨구나. 기름은 원래 여기 집 밀어가지고 먹는 거야. 집에서 나오는 걸로 먹는 거지. 남의 기름이 맛있지. 어떻게 그, 우리 집에 있는 기름을 그렇게. 원래 석유는 남의 국가, 이런 데, 다른 데서 사와가지고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수입이지. 그럼. 그럼요. 야, 근데 좀 심하긴 하다. 이 정도 소음이면은 뛰어야 도전인데, 이 정도인데도 안 뛰는 건 좀 심하네. 많이 심하네. 이게 하나 뛰어. 아니 아군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우리 아군님 아니야. 저 이번에 쫀득님네 다녀옵니다. 그 제가 지금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군님. 이번에 쫀득님네 갔다가 그리고 나서 아군님네 리벤지 매치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거하게 성공하고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또 우리 아군님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군님네 또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군님. 금방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 예, 프리님네에서는 성공했고, 아, 진짜 프리님네가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낙수 효과 받고, 아니, 어떻게,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리벤지 매치를 거하게 준비해가지고 초대박을 꼭 낼 수 있도록 자이언트. 아 진짜 아직도 그 장면이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뭐 저 그때 아군님네 방에 가가지고 그때 아 정말 언티형으로 이제 아예 그냥 이름이 남아가지고. 자 위에 도련병이 오는 건 바로 커팅 끝나고. 아 나 그 우리 이모가 아군님네 갔다 온 걸 영상을 봤거든요. 우리 이모가 아군님네 갔다 온 걸 보더니 정말 나한테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이모가 기저귀 갈아주는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얘기하는데 아 오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야 진짜 열심히 산다고. 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이모 고마워 격려해줘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아 진짜 아군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약간 좀 또 약간 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약간 좀 지금 감상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 정말 나 진짜 막 자랑도 했거든요 사실. 나 아군님 방에 가서 이번에 다이아몬드 달고 왔다고 자랑도 하고 있었어. 아니 갑자기 터져버린 텐션이 아니라 아니 그 약간 그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 그 아무리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가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고등학교를 다 나와도요 그래도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찾는 게 누구야? 은사님을 찾게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아군님이 은사님을 찾게 된다고 해서 결국 이 T
기억에 제일 남는 건 그때 그 시절. 아이 부모님은 언제나 당연히 찾고 있는 거고, 부모님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고, 이 마음에 품고 함께 품고 가는 이 은사님 같은 개념이에요. 아군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 불모지에서 오아시스를 딱 찾게 해준 그런. 내가 심지어 이번에 그 랜덤 능력 빌리언즈 맵도 만들 때 그 맵 메이커 맵 만들어 주신 분한테 아군님에서 나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 난 하여튼 진짜 방송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게 막 거기서 받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진짜 은사님이라니까. 아,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군님. 제가 그 아시죠? 알고 계시죠? 절대 제가 그 예 목마를 때 마셨던 물 한 잔 꼭 이거 그 아예 그냥 우물로 퍼가지고 제가 가져갈 거니까 좀 기다리고 계세요. 우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어허이 간신이라니. 야 지금 그 감회가 새로 와서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자 이제 타이탄도 뽑아볼까? 자, 집은 대충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아니 뭐 모기가 날아다니야 이거. 이 대체 눈치를 못 챙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기 같은 애들이라도. 이제 46일이니까 지금부터 웨이브 양도 꽤나 많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집터도 사실 더 가져갔어야 됐는데 집터는 뭐 적당히 이 정도에서 대충 집만 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이탄이 나오려면은 아마 이번 웨이브에 대충 맞춰가지고 나올 수 있겠네. 타이탄 나오면 이제 있는 타이탄 활용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장을 더 짓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자 이렇게 아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거 먹어줄 거 먹고, 남쪽에서 오는 웨이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야 위에 있는 자원 마저 먹어주고, 순환 좀 더 뽑고, 타이탄 한번 눌러놓고 붙인 다음에, 아래 좀 많이 오는 건 이제 타이탄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홀컨으로 앞쪽에 붙는 거 좀 정리해주고요. 그러면 46일 웨이브는 정리가 끝날 것 같고. 오늘은 좀 집을 빨리 밀고 있는 게 맵 자체가 맵을 이게 순회 공연을 해야 맵이 앞에 있는 자이언트랑 얘네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순회 공연하려고 지금 빨리 좀 밀었습니다. 자, 타이탄 나왔으니까 타이탄하고 남쪽은 지금부터 밀려 나가면 될 것 같고, 남쪽 내려가면서 지금 이 좁은 데 공간으로 다 들어오거나 이런 데로 돌아서 오는 것 같으니까 밤어선을 여기 정도에 하나 지을 걸 생각을 하고 돌리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위에 뛰니까 살짝 아래로 돌리면서 레인저만 여기 살짝 돌려가지고 잡아주고, 그리고 와서 왼쪽 마저 밀면서 타이탄 뽑고 얘네들로 왼쪽에 붙여주고. 예, 동서쪽 동선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래로 돌리면서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 이쪽으로 좀 배치하고 여기 있는 공간을 이제 적당히 활용할 수 있게 부셔줍시다. 원래 뒷발리를 한 번에 다 부시면 좀 위험하긴 한데 스나가 있고 병력이 있으니까 스나하고 병력으로 같이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스나들 이쪽으로 빼주고. 네, 좀만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집터 마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쪽 앞에다가 또 집터 올라가고. 아이 주무세요. 7시 출근이면 자야지. 그리고 나서 맵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맵도 같이 보면서 라인 앞으로 가져가고, 농장을 좀 더 가져갑시다 이쪽에서. 자, 농장도 더 가져가고 석재도 좀 사가지고 앞에 창고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지니까 테슬라 라인 좀 더 올려주고. 나 근데 백신 맞아야 되는데 백신 신청 요즘에 하면 그냥 되나? 백신이 그냥 신청하면 되나? 대아비를 못 봐서 금단 현상이 일어났다고. 나도 회사에서 뭐 백신 신청하라고 얘기는 나왔었는데 딱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더니 이제는 못 맞는다고 하더라고. 기간이 있더라고, 맞는 기간이. 그래서 뭐 어디서 신청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자 아래 돌연병이 뛰는 것 같으니까 타이탄 한 마리는 좀 앞쪽으로 보내주고요. 여기 틈새에서 지금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좀 틈새를 막아서 준비하고 타이탄 앞으로 좀 살짝 빼주고 아래 정리. 이쪽에 스나 좀 마저 뽑고
오늘까지 추가 신청이라고요? 나 신청 안 했는데. 여기 창고 올리고 나서 여기에 목재 두 개. 네. 아 정말 아 여러분들 저 그 너무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 방송 많이 성공했나봐요. 나 많이 성공했나봐. 아 진짜 유명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아군이고. 나는 아직도 아군님 유튜브를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나도 운전을 많이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니까 운전하다가 이게 뭔가를 봐야잖아. 좀 졸리고 심심하고 하니까. 물론 영상을 집중하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 보는 게 맨날 아직도 아군님 방송 틀어놓고 운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성공한 덕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갑자기 쭈뼛한. 아 근데 진짜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후리님도 그렇고 뭐 쫄딩님도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도 다 그런데 나한테 좀 아버님이 되게 특별하긴 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난 내가 아직도 재밌게 보고 있는 나한테 있어서 큰 유튜버라는 느낌인데 방송적 선배라든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래. 갑자기 혼자 기분이 너무 좋아졌네. 솔직히 근데 기분이 좋아질만 하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상이지. 자, 이쪽도 좀 병력을 일부를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운전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졸리니까 이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다닌단 말이에. 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맵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야 이거 좀 약간 좀 맵이 이거 좀 고장 난 것 같아. 어? 이런 맵이 나오면 이게 내가 깨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깨고도 봐봐 지금 벌써부터 나오잖아. 사기 맵이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 이게 곤란해. 아 이게 사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는 맵이 좋아서 깬 게 아닐까요? 막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면 약간 좀 빈정상한다고. 나 혼자 빈정상해. 아 이게 어떻게 사기 맵이에요. 그냥 내가 잘한 거지 라고 하면 안 돼? 이걸로 해주면 안 돼? 그냥 잘한 거라고 해줘. 이거는 이것도 뭐죠? 이건 뭐야 이거. 여기 또 왜 이래. 아 여기 또 맵이 이상하다. 서쪽도 맵이 이상하다 지금. 이거 뭐야 이거. What can I do for you, sir? Building at your service. 그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거 사기 맵이네요. 이 정도면 사기 맵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 맵이 맞습니다. 이 맵을 가지고 사기 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양아치입니다. 이런 맵은 연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맵을 연습에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닌 게 어차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차피 템포는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지금 여기도 막 집 다 짓고 먹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부러 지금 인컴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자 요런 느낌으로 쭉 가고 나서 동쪽 여기 아래에는 대충 뭐 있는 애들도 위로 빼고 우측 아래에 있는 자이언트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스나이퍼하고 여기 타이탄하고 같이 맞고 나서 동쪽 그대로 나가면서 아래로 돌아가지고 아래쪽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이런 맵을 뽑는 실력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이 자식들이 아니라고! 어허 아래 좀비 한 마리 위에 집터 정리.
스나이퍼. 자, 위에는 뭐 무난히 맞겠죠. 타이탄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똥맵이 나오면 똥맵이 나온 대로 잘 해야지 거기는. 근데 앵간하면 거기는 걸르면서 할 거긴 한데 너무 똥맵이 나오면 뭐 어떻게 깨야지. 아마 거기선 진짜 똥꼬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깨려고 할 거예요. 중간에 나가고 그런 거보다 보여줄 때. 나 아군인네 집에서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담아내면서 했어. 근데 솔직히 그날 너무 긴장했어. 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날 너무 긴장했어. 막 그 손에서 땀이 흥건하고 막 손이 떨렸다니까? 내가 그 웅변 대회 나갈 때는 그렇게까지 손이 떨려본 적이 없어. 남들 앞에 서면은 내가 웅변 대회 나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선생님 저 남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웅변하는데 희열을 느껴요라고 했어 그때. 아 막 남들 앞에 서는데 뭔가 그 짜릿함을 느꼈었거든. 그랬던 난데 아버님네 집에서는 진짜 바지에 싸는 줄 알았어. 바지에 쉬 싸는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글쎄요 어지간하면은 할인하긴 하는데. 재밌어요 대야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대야빌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재밌는 게임입니다. 랜덤 유즈 맵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랜덤 능력 크래프트 같은 거는 고인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랜덤 능력 크래프트 맵이거든요. 왜냐면 능력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요? 제 방송 틀고 대합이라 하다가 지금 재부팅이 세 번 일어났다고요? 생각보다 이 게임이 컴퓨터 성능을 많이 타요. 방송을 틀면서 이것까지 하니까 재부팅이 일어났네. 아니야 컴이 거부하는 게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 자이언트 하나 커팅 끝났고 한시쪽 마저 밀기 시작하고 타이타 뽑고 이거 마저 하고 위에 조금 죽는 것도 조심해주고 맵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되는 상황이고. 야 대합이 썸이요. 아니라고 그러고 있지. 아 근데 나 지금 약간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내가 맵 전체를 먹는 거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 왜냐면은 맵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사실. 맵 정리만 일정하고 일정 라인에서 막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판은 사실 템포가 그렇게 해도 될 정도의 템포여가지고 여기 앞을 빨리 먹었으면 됐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 안 먹다 보니까 딱히 뭐 랭킹 작업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맵 먹는 플레이는 원래 잘 안 해요. 위에서 자꾸 이상한 친구 하나씩 죽네. 위에 있는 자이언트하고 쟤도 잡아야 되는데. 식량. 그 다음에 발로. 여기 동쪽 정리. 12시 정리. 12시 쪽은 정리를 빨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안정적인 플레이를 전 선호하지. 굳이 랭킹작은. 랭킹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템포나 이런 것들부터 다 외우고 알 것도 알고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난 못해. 아니 못해가 아니야. 안해. 난 안해. 난 안할래. 난 그렇게 그 하나의 그거에 여러 번 못하겠어. 못해 못해. 자 왼쪽 위에 정주막 키다.
자이언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뭐해 형? 형 뭐하는지 구경 좀 할까? 으악! 피해! 아니 이 맵이 근데 되게 영향가 없이 나가네. 일단 57일 막힌 막아야 되고 타이탄 좀 덮어. 이거 어디로 랠리 찍혀있니? 타이탄 열쇠. 이 타이탄으로 막으면 되겠네. 야, 먹기 더럽게 넘네요. 굿 모닝 sir. 넣긴 더럽게 넣고 식량은 아직 많고 기름 하나 더 먹고. 예, 목재를 더 먹으면 좋겠는데 목재를 먹을 만한 데가 마땅히 안 보이네요. 뭐 언티 형 여기서 혼자 놀고 있네. 가드리 연습장에서. 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타이탄 네 마을이 뒤에 있는 관련도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올리고 뭐 창고 하나 들어간다 치면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타이탄은 일단 여기다가 놓고 수나 좀 더 뽑고 그 다음에 농장 남쪽에서 그 남쪽에서 오네요. 남쪽이면 뭐 타이탄 몇 마리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대충 이렇게 막아놓고서 위에다가 발리 두대 꽝 하면서 멈추고 나서 재부팅되는 걸 뭐라고 하냐고. 뭐지? 뭐라고 하는 거야? 꽝. 예, 무난무난한 판이네요. 별로 질 수가 없었는데 지읍시다. 잠깐만, 나 병력들 어디 갔지? 야, 나 왜 아래 안 막고 있었지? 너무 여유 있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잠깐만, 나 방금 왜 그랬지? 야, 너 왜 그랬지 방금? 나 여기 아래 웨이브가 오는 거를 막으러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아 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와 아군님 놀러 왔다. 와 놀러 왔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야 잠깐만 놀러 온 거 놀러 온 거고. 아니 텐트 짓다가가 아니라 지금 머리로 계속 그 생각 중이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막으러 왔는데 일단 폴콘 좀 해줍시다. 폴콘에서 앞에 좀 정리하고 왼쪽 뚫릴 것 같은데. 이거 많거든. 58일이야 50일을 안 58일을 안 적어 이거. 막아야 되는데. Let me destroy them. Here we go. Have a taste of my machine. The mighty Titan is here. Oh hello. 커버링 하러 와줘야 될 것 같은데. Oh dear. Hello. 뒤로 좀 빼줘야 될 것 같고 커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 대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세네를 좀 잡아줘야 되겠다. 이 맵을 이렇게 한다고 이지미야. 아니 이 맵 이렇게 하는 맵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앞에 있는 일반 좀비들만 좀 정리해주면 되고 빨리. 나머지 스나가 알아서 정리해줄 것 같아, 그럼요. 어, 병력이 위에 있는 애들이 같이 내려온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어, 갑자기 좀 스펙타클해졌죠? 아니 근데 돌연변이가 이렇게 썩었는데도 안 뛰냐? 좀 이상한데. 독겜스라서 잘 모른다고요. 싸가네. 독겜스라서 모른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야. 씁쓸하네. 에이, 나름 대합일 좀 한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었구나. 기분 탓이었구나. 여기 또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랩이 정말 알다가도 모를 랩이네 이거. 자, 63일만 막으면 될 것 같고 기름통 하나 먹을 데가 여기 있네요. 기름통 하나 먹어줍시다. 아래 정리, 위에 정리, 타이탄 위로 빼가지고 앞에 있는 자이언트 땡겨주고 어티업 뒤쪽으로 오시고 왼쪽으로 쭉 끌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원래는 아군님하고 계획하고 있던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거든.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원래 대하빌이 이제 그때 영상이 올라갔잖아.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2대2 스타크래프트를 그 원래는 준비를 했었어요. 2대2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2대2 스타크래프트를 준비를 했는데 정확히는 저하고 아군님하고 이제 팀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아직 아군님도 오케이를 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기획안이 그거였어. 그래서 그 프로게이머 한 분을 섭외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거든요. 프로게이머 한 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하신 스타 프로게이머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섭외가 되면은 이제 아니야. 그분하고 그 게이름 프렌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2대2로 해서 그쪽은 프로가 알려주고 여기도 아군님이 알려주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2대2 스타 내전 같은 걸로 협동전 같은 거나 이런 걸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아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 활발하게 하고 계신 그런 분은 아닌데 적어도 딱 이름 들으면은 그냥 우와 그분 하는 정도 되시는 분이 프로게이머 분이고 스타 1 우리 옛날 스타하던 세대에 그분 모를 분이 아닌 정도 뭐 그런 분이셨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산됐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아군님한테 따로 뭘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 그랬는데 트위치에서 방송하거나 뭐 그런 방송을 그렇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 방송을 하시긴 할 텐데 내가 어디서 하시는지 나는 잘 몰라. 그랬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원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있었어 그런 계획. 그래서 아우님한테 내가 일정 잡아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을 못 드렸지. 왜냐? 일정이 안 잡혔으니까. 남쪽. 네, 맵 정리는 뭐 사실 빠르게 될 만한 정도죠. 워낙 초반에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섭외가 안 됐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내 쪽에서 섭외하는 게 아니라 저기 프렌님이 알고 계신 친분이 있는 사이여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셨던 그런 거라. 그래서 아쉽게 됐었던 게 있어요. 그랬었다.
자, 이번에는 방금처럼 터질 이유가 없죠. 벽도 있고 미리미리 병력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73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없고 타이탄도 추가로 또 나오는 거 있고. 아하. 야, 타이탄하고 스나이퍼 같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뚫릴 리가 없죠. 야, 위에는 빨리 정리 좀 하고 자이언트라도 잡으러 가고. 7시 쪽을 잡으러 갈 수가 없네.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7시 쪽은 그냥 이대로 막아야겠네.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목재 마개 때 그냥 끌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여 위에 있는 자이언트는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 웨이브가 제일 센 웨이브인데 너무 무난히 맞죠. 사실 타이탄도 많고 뭐도 많아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 수 있을 정도고. 남쪽 포켓이요? 남쪽 포켓이 탐나지 않냐? 무슨 포켓? 야, 위로 해서 돌아서 빨리 올라가자. 여기 이제 남은 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 짓자. 남은 건 전지뿐이야. 가자. 짤챙이들만 정리하고 빨리 정리하자. 11시 더 올라가면 나무 수급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긴 한데 그럼 나무 이런 거 한 번도 캐고 말지 뭐. 난 더 지금 맵을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어차피 맵을 먹은 걸 연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최저한의 그 일정 수준의 인컴으로 무난하게 막는 걸 목표로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좀 막는 걸 할게요. 더 많이 배치 안 할 거예요. 병력도 한 지금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서쪽이 이제 이럴 때 서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목재 마이너스 언팅 필요하네. 정리 끝났고 여기 맵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 굉장히 7시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일단 이쪽으로는 돌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돌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위에 정리. 그 다음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맵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참잖아? 그치? 자, 탐망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탐망기 못 참잖아, 그치? 탐망기를 참아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거 있으면 지어줘야 되잖아? 여기 앞에 특점들 12시에 있는 것들도 거의 정리 끝났고. 언티형 여기 자리 있네. 잘 있네. 언티 형! 형! 오세요! 오십시오! 쭉! 탐망기 온! 여기 가볼까? 여기 아래로 갈 수 있네. 이쪽으로 갈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길이 이상하고. 가성비는 레이더가 좋긴 하지. 가성비만 놓고 따지면 그렇긴 하지. 뭐 무난히 막을 라인입니다. 자, 목재 좀 사가지고 나무집 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돌집도 좀 올리고 뭐 좀만 올립시다. 식량이 남으니까. 여기 정리 계속하고 그러면 여기 뒤로 해서 돌아서 여기 한 칸으로 해서 나올 수 있긴 하겠다. 9시 라인 긴 거 여기는 이거 사진부터 다 지워놓고 틀어 막으면 될 것 같고. 목재 목재 팔 또 먹을 때가 어디에 있나. 이 앞에를 먹어야 되나?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뒤로도 못 먹잖아. 먹을 데가 없는데? 야, 먹을 데가 없는데. 차라리 이 석재를 부시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 짓는 게 14짜리를 짓는 게 이게 나을 때.
불멸자는 보통 갑니다. 보통 불멸자는 무조건 가는 편인데, 뭐 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일단은 있는 거 지금부터 마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다음에 이게 맵이 보니까 점수작 하기에 좋은 맵은 아니구나. 그냥 전형인데 그냥. 타이탄만 좀 더 뽑으면 될 것 같네요. 타이탄만 좀 더 뽑고 나서 이제 막을 거면 막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일단 나무 집 다 마무리 짓고 돌집 좀 올리고 발록 몇 개 올리고 정도. 근데 이 불가사의 건물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불멸자고, 그 다음이 탐망기 정도고, 생존 맵에서는 사실 승리의 벙커나 라이팅 스파이어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도련변이 이제 뛰네요. 야, 나는 67일까지 도련변이가 안 뛰는 경우도 참 드물다. 그치? 이때까지 도련변이가 안 뛴다니 진짜 드물다. 그리고 나서 철 있는 데다가 발치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고,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라가야. 야, 아직까지 레인저가 살아있어. 이 레인저는 그냥 레인저가 아니야. 자, 끌고 올라오고 그거를 조금만 빠져주고 나서 여기서 이쁘게 정리. 아, 쓰나 웬만히 죽었고. 미안. 미안. 자, 의도한 반은 아니었고. 다음 뭐 무난히 막기 위한 준비를 이제부터 해볼까요? 5일 정도 남았으니까. 5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뭐 벽 정도나 이런 것들 좀 더 지어주고, 굳이 벽을 더 안 지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철이 너무 없는데, 이게 근데 보면 요 맵에 기본적으로 철이 없어요. 보면 12시 쪽도 철이 없고, 여기 7시 쪽에 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또 철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6시에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맵이 기본적으로 철이 유독 없네요. 3시 쪽이 조금 있고. 끝. 딱히 근데 먹을만한 철이 없네. 매우 역한 맵임이 분명하다. 아, 불멸자 정도는 올라가 주려고 했는데. 불멸자 여기 하고, 여기는 병력으로 여기 왼쪽 아래 좀 정리해주자 같이. 정리해주고 불멸자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라인 대충 사지포도 올라갈 거 올라가야 되고, 여기 위에도 내가 봤을 땐 여기도 좀 많이 밀려올 라인이거든. 여기 이쪽 라인 얘네들이 내가 봤을 땐 많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니, 밀려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자, 아래 정리, 아래에서 위로 정리, 병력 배치해줄 준비하고, 병력은 지금 타이탄이 많으니까 타이탄으로 돌려가지고 막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뭐야 이거, 숨어 있었네. 들어가세요. 자, 위에서 아래로, 앞에 타이탄, 아래로. 여기로 언티형 데리고 위로. 그러면 여기는 언티형 정리 끝. 언티형 피 금방 빠질 거고, 여긴 애들 다 베테랑이니까. 아래로, 얘네들 위로 정리 끝났고, 불멸자는 어쨌든 올라오려면 좀 시간 걸리니까 정말 타이탄 몇 마리라도. 어쨌든 타이탄만 많으면은 무난 4000. 점수는 한 27만 점이나 나오겠다. 어차피 뭐 점수작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불멸자가 올라가기 위한 철을 좀 사둡시다. 철 좀 사두고 병력들 다 돌려보냅시다. 병력들 다 돌려서 배치 좀 해줍시다. 병력을 다 이쪽으로 오라고 일단 한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 정도는 여기로 보내고 파이터 4마리 정도 하고 여기 있으면 좋겠고 49 두개 정도만 올라가주면 될것 같고 여긴 그럼 끝났고 여기 이제 못 뚫고 야 이건 못 뚫어 이거 사주포하고 타이탄이 여기 와서 스나이퍼 몇 마리만 여기다가 놓고 여기 위에 여기도 사주포만 짓고 나서 스나이퍼랑 뭐 이런 거 몇 마리 놓으면 나을 것 같은데 자 스나이퍼하고 타이탄 8마리 동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마리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는 스나이퍼는 대충 이쪽에다가 마저 배치하고 나서 여기다가 마저 놓고 그리고 12시 쪽으로 병력 조금만 뽑아주고 이제 불멸자 올라가면 되니까 불멸자 올라가기 위한 자원을 좀 사주겠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더 들어올 돈이 있어요. 자,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열심히 나무벽이라도 좀 지어놓고요. 나무벽만 지어놔도 막을 거야 아마 병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웨이브가 오면은 지휘본부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대충 얘네가 여기 정도 하고 여기 정도 하고 여기 정도 이렇게 해서 오겠죠? 다음 이쪽에 있는 스나이퍼들 이쪽으로 빼고 어차피 앞에서부터 막는 동안에 하고 여기 앞에다가 맞아 이렇게 올리고 아마 잠깐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이쪽으로 오겠다 여기는 사주포 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우측도 좀 올리고 아마 근데 다 이쪽으로 올 거야 지휘본부가 왼쪽에 출시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동쪽 라인도 대충 막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사주포 마저 올리고 사주포 끝났다 다 막았다 이건 뚫릴 수가 있나? 있을지도 있을 수도 있어 불멸자를 위해서 샀던 철은 급한 나머지 다 썼습니다. 급한 나머지 다 썼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일단 쓰게 돼 있어요. 아 급해서 그만. 멸자 아니야 올릴 수 있어. 아직 시간 있잖아. 시간 있어 시간. 자, 전부 다 하이레벨로 바꿔주고 타이탄만 전적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사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걸러줘야 돼요. 이런 애들 봐봐. 여러 대 숨어 있잖아. 이거 있다고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 이런 데 잘 이렇게 뒤져보면은 이렇게 한 마리씩 이런 데 뒤에 숨어 있단 말이야. 아. 이거 저기 숨어있는 애들 잘 잡아내야 돼요. 이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숨은 애들이 있는지 봐야 돼. 없나? 없고 멸자 왜 또 안 지어지냐 갑자기. 자 불멸자 올려놓고 그러면 웨이브가 올 때쯤에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쪽 모르니까 여기 볼까요? 아 그러면 대충 이제 됐지? 대충 된 듯? 사리고 여기도 돌격 정도 여기가 좀 병력이 많이 적긴 하다 여기 12시 쪽 너무 적긴 하다 타이탄이 한 마리 정도 더 위로 올라가고 자 옵니다 웨이브 서쪽부터 막아볼게요 자 예상한대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 같이 오고 스나이퍼 같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이쪽 라인 아예 안 오네요 자 여기 있는 애들 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분멸자 딱 끝나죠?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준비하면 됩니다, 분멸자. 그리고 남쪽, 동쪽, 12시. 12시. 12시도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서쪽에 이제 여기 이상한 데 있잖아? 이런 데만 빨리 이렇게 꿀컷해가지고 잡아주고. 그래서 이상한 라인만 좀 빨리 정리해주면은, 이상한 짓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서쪽에 베놈하고 몰려오는 애들 한번 정리 끝났으니까 서쪽은 이제 끝났고. 남쪽에 많이 밀려오는 거,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몰이해서 앞에 있는 초기 애들만 좀 빨리 정리해주고, 여기도 우측에 좀 베놈들 있는 거 이런 거 정리해주고, 베놈만 정리해주면 큰 문제 없다. 자, 베놈 정리 거의 다 끝났고, 그러고 나면 남쪽 문화에 막을 거고, 12시 쪽이 좀 많이 오는데, 이쪽을 이제 타이탄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베놈들 먼저 정리해. 자, 여기에 베놈으로 3마리로 빨리 정리. 앞에 있는 베놈만 잡으면 나머지 뚫치나. 일반 좀비들은 이 병라인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12시도 정리 끝. 자, 동쪽이 조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 서쪽에 있는 병력들하고 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눌러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에 있는 타이탄만 좀 뒤로 빼서 이런 거 빨리 위험한 것들만 딱딱딱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럼 여기도 무난히 끝났죠? 그리고 나서 타이탄 3마리로 홀컨해가지고 앞에 몰려온 애들도 잡아주고. 그러면 완막이다. 크게 뚫리는 데는 없을 것이다. 이거 뭐야 이거? 이 좀비 한 마리 이거 뭐야? 끝났죠? 3시 방향까지 해서 끝. 바로 체이서 눌러가지고 막을 준비하고 이것도 부셔버리고. 오케이, 쓸모없는 거 다 부셔버리고. 대충 이런 느낌? 야, 아래쪽 발리스타 하나밖에 안 남았냐? 이거 내가 생각한 미래는 아닌데, 이게. 내가 생각한 미래는 아니긴 한데. 1번. 뭐 딱히 저수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개 정도 있는 거 정도는 올려줍시다. 올려줄 건 올려줘야지. 야, 조겜러 아니라고. 조겜러인가 나? 아. 이게 다이어트를 안 한 돼지들의 미래? 아니, 기쁨의 충비인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900% 생존 맵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뭐 한 27만 점, 8만 점도 안 나오네요. 23만 점 정도인 것 같고, 사망한 병사 26이랑 식민지 썩은 것들 등등. 하지만 처치한 수는 6만 3천 정도니까 무난하게 되네요. 재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템포도 많이 낮췄고 느리게 진행을 했지만,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 같다. 이대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